세상에, 체인 하트인데 여리여리? 어? 여러분, 네일 그랜마를 사랑해주세요. 네일이 좋아 네일로 빛나는 샤이니스의 채널 네일 그랜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제자 짠! 임영입니다. 네. 너무 예뻐졌는데? 갑자기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랬어? 자, 임님이 원장하면 스왈로우스키 파츠, 악세사리 반짝반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또 연말을 맞이하여 임님이 원장의 재능을 뽑아내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듣자니 멀리 다녀오셨다고? 아, 제가 미국에 잠깐 조금 있다가 왔어요. 왜? 뭐 땀새? 사촌이 결혼을 해가지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금 풀렸을 때 급 빨리 와서 해달라고. 저는 손톱 해주러 갔어요. 아, 손톱 해주러. 아, 네일 해주러. 네, 그치, 저한테 꼭 하고 싶다. 아, 정말. 그럼 거기 친지들이 오셨을 때 선물로 네일 아트를 정말 많이 해드렸겠다. 3일 밤을 샜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그렇게 갈고 닦은 웨딩 네일, 미국서도 난리 났었어요. 난리 났었어? 네. 어디서 하고 있냐고. 미국서 그걸. 하는 줄 알고? 네. 제 사촌이 막 계산하고 이러면 손이 자꾸 보이잖아요. 저희가 다 저의 시그니처 요거를 다 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고. 그러니까 전 친지들이 다 달랑이를 네, 달고 있었어. 그러니까 다들 막 손에서 막 자꾸 달랑거리니까 저거 뭐냐고. 그 미국 사람들이 못 보던 거지. 네. 그래가지고 어디냐고 그 샵. 아, 한국이라고. 아, 애석하다. 자, 미국에서도 돋보였던 예쁜 파츠, 예쁜 악세사리를 오늘 그랜마에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선보일 그 아트는 어떤 건지 설명을 잠깐 해줄 수 있을까? 겨울이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하니까 체인을 좀 이용하고 약간 여리여리하면서도 반짝반짝함? 근데 체인하면 여리여리하기보다는 임팩트가 강하다는 생각이 들거든? 그런데 체인을 이용했는데 여리여리하단 말이야? 베이스 컬러는 좀 여리여리한 얇은 펄을 글리터를 좀 깔고 악세사리는 좀 화려하게. 아, 화려하게. 엘사 같은 느낌? 엘사? 여러분, 엘사 네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엘사 네일의 세계로 가시죠! 가시죠! 와, 정말 이쁘다. 오늘 이걸 보여준다고? 네. 지금 모델이 오셨는데 한 손 완성된 거야? 네. 나머지 손톱들은 이렇게 여리여리하게 그라데이션. 요거 두 개는 이제 포인트. 지금 체인 두른 거지? 네네. 체인이 좀 신기하네. 네, 여기는 어울리는 아이들 이렇게 한 거고 저는 좀 약간 응용 버전한 거고 골드와 실버, 여기는 골드와 브론즈. 원장님 손에는? 저는 실버와 브론즈. 아, 진짜 예쁘다. 그러면 우리 빨리 해볼까요?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용할 재료는 이렇게 악세사리 체인하고 같이 사용할 거기 때문에 높이가 낮은 아이들로 갖고 와봤고요. 요거는 이제 체인이 믹싱을 할 거예요. 컬러 밑에 베이스에 따라서 요렇게 조합도 될 수 있고 요렇게 조합 될 수 있고 요렇게도 될 수 있고 세 가지로 믹싱해서 네. 체인을 두를 거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지금 베이스 요 컬러를 한 번 발라놓은 거 여긴 두 번 발라놓은 거예요. 아, 정말 색깔 차이가 나네요. 네. 컬러 색깔은 뭐예요? 이런 누드톤인데 여리여리한 컬러예요. 마르나무네요? 색깔도 이쁘고 이름도 이쁘죠? 큐티클 위에 한번 맞춰주시고 부드럽게 내려주시면 되세요. 발림성이 좋아서 결이 지거나 하지 않아서 까지 발라주시면 정말 자연스러운 누드 컬러다. 네, 여리여리하죠. 큐어링 30초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컬러가 다 두 번씩 완성된 거네. 네. 바로 옆에 거는 투코트 한 위에다가 글리터를 살짝 발라준 거고. 네. 여기는 지금 글리터까지 해놓은 거예요. 그 글리터도 너무 궁금하다. 얇은 글리터가 엄청 있죠. 요즘 이런 게 유행이에요. 아, 선생님. 정말? 그래? 네. 은은하게 반짝반짝하는 거 있죠. 은은하게 반짝반짝하면서 작은 거? 네. 작고 안에서 그냥 야리야리하게 보일 듯 말 듯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유미 원장님 샵에서 엄청 미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저는 이제 포인트를 할 거기 때문에 풀코트를 할 거예요. 아, 네. 야리하게 하기 위해서 긁어내듯이 얇게 바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얇게 바르시는구나. 네, 두께감 있게 말고 이렇게 긁듯이 이렇게 꾹 눌러서. 이런 식으로. 엄청 여리여리하죠. 네. 여기는 고귀한 마음을 발랐고요. 옆에는 따뜻한 배려를 바르겠습니다. 따뜻한 배려는 약간 붉은기가 있네. 조금 더 따뜻해 보이죠? 그러네요. 큐티클에서 한번 꼭 찍어주시고
옆에 사이드 쭉 내려주면서 꼭 왜냐면 글리터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 잘 안 맞춰주시면 찌글찌글하게 끝까지 잘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양을 좀 덜어서 긁어내듯이 이런 식으로 다 바른 다음에 또 한 번 더 긁어주세요. 야리야리하다. 네. 큐어링 30초 들어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조금 더 라이트하고 약간 여린 골드빛이 나잖아요. 약간 실버기도 조금 있잖아요. 안에 네, 글리터 네. 난사를 보시면 거기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실버와 골드 체인을 가면 예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옆에는 브론즈하고 골드빛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딱 이렇게 두 가지 컬러들을 믹싱하시면 좋을 것 그렇구나. 같아요. 그렇구나. 글리터에 맞춰서 체인을 선택하신 거군요. 네. 제 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이트 글리터 약간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실버를 한 거예요. 악세사리도 이쪽 손에 브론즈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여기다 포인트를 브론즈를 준 거예요. 아, 네. 체인을 감기 위해 필수구 통제를 써보겠습니다. 네. 이 얇은 스케치 브러쉬를 이용해서 체인 감을 왠지 동그랗게 감을 거기 때문에 동그랗게 그냥 필수구를 올려주네요. 네. 이렇게 가는 브러쉬를 이용해서 돼요. 완전 끝까지 가지 않은 이유는 체인의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끝에까지 가게 되면 쉐입이 너무 뚱뚱해지기 때문에 안쪽으로 했고 저는 지금 두 줄을 감을 건데 두 줄 중에 겉에 거 먼저 할 거예요. 그런데 왜 안쪽 체인부터 하지 않고 바깥 체인을 하는 거야? 바깥쪽 체인을 먼저 만들어놔서 가이드라인을 한번 해주는 거예요. 안쪽 한 다음에 겉에 하려고 보면은 더 삐져나갈 수가 있잖아요, 쉐입이. 아, 안쪽을 한다고는 했지만 네네. 안쪽 위치를 너무 바깥쪽으로 네, 잡아서 그럴 수 있기 정작 때문에. 바깥쪽을 네. 할 때에는 쉐입이 뚱뚱해지는구나. 네, 완전 끝까지 나갈 때도 있고. 아, 그래서 그러면 안 너무 불편하지. 겉에 체인을 약간 안쪽이다 싶게 하시는군요. 네, 이렇게. 오, 이미 이쁜 것 같아. 라인 잘 잡히네. 필수 옷이랑 짝짝 먹어가지고. 네, 필수 옷 없으시는 이거 붙이질 못해요. 이미 날렵한 쉐입이 완성되었습니다. 우선 잘 맞춰주시고 줄이 모자르거나 남으면 또 한 번 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보시고 여기에서 딱 끊으면 될 것 같아요. 네. 들어가고 다시 한번 체인의 선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면에서 봤을 때 쉐입이 옆으로 튀어나가지 않는 날렵해 보이게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네. 위에 클리어 젤을 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더 도톰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최대한 날씬하게 밀어 넣어주었습니다. 핀큐어를 이용해서 각큐어링을 해주시고 다음엔 안쪽 라인 들어갈게요. 또 라인 한번 핀큐어로 각큐어를 하고 나니까 안쪽에 체인을 다시 한번 넣기가 좋네요. 네, 움직이지 않아서 가이드라인이 골드가 있어서 실버 할 때는 조금 더 쉬워요. 진짜 쉽다. 그냥 거기에 맞춰서 올리기만 하면 되니까 체인만 해놔도 아트가 끝난 것처럼 예쁘네요. 네, 체인이 엄청 얇고 빛이 많이 나서 보석을 붙인 것 같죠? 그러네요. 핀큐어를 이용해서 각큐어링 해주시고 이제 옆에 또 해볼게요. 자, 체인을 시작한 시점이 있지? 맞아. 너는 이 코너에서 시작하잖아. 이유가 있을까? 약간 중간이나 왼쪽에서 시작하면 감으면서 이렇게 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그 일리가 있네. 그래서 저는 약간 코너 좀 이쪽에서부터 시작한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큐티클 라인 코너에서 체인 감기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딱 맞았어. 날씬하게 하는 게 손톱을 예쁘게 보이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너무 끝까지 가면 했다가 완벽해. 클리어 네네. 올릴 때 큐티클 쪽이 넘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띄셔야 돼요. 엣지도 좀 떼어주고 여기 옆에 보시면 사이드월 쪽에도 좀 떼어주고 네, 같이 맞춰줘야 돼서 벽을 만들 거거든요. 네. 정말 예쁘게 됐다. 붙인 다음에 또 정면에서 다시 한번 봐주세요. 각큐어링 하겠습니다. 안쪽 체인 준비합니다. 체인을 두 줄을 딱 감으니까 어떤 보석도 필요 없는 것 같은 느낌? 보석을 붙이면 또 더 이쁩니다. 보석 대장 임유미. 보석 너무 좋아해요. 임유미 원장은 반지나 이런 것들도 정말 잘하고 다니더라. 악세사리 좋아하는 사람들이 악세사리 아트도 잘하는 것 같아요. 길게 잘랐네. 이렇게 조금 길게 잘랐을 때는 더 없앱니다. 네. 한 톨 없앴는데 두 톨 없앴네. 이쁘게 됐어요. 30초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체인이 감긴 데에는 뭐가 어울리는지 한번 올려볼게요. 이 아이랑 얘는 좀 큰 아이예요. 그냥 딱 얹히는 거군요. 얘도 예쁘고 네. 약간 이런 바이올렛도 이건 좀 작은 아이예요. 뭐가 더 좋으세요? 모델은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요거?
모델은 큰 걸 좋아하시는군요. 네, 모델은 큰 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로 하고 이쪽에는 여기 조금 더 작은 손톱이기 때문에 브론즈와 골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붉은 톤의 스톤과 옆에는 이제 또 브론즈 애들이 블링블링 하니까 어울리네요. 네. 약간 요게 나은지 컬러는 같은데 모양은 다른 요게 나은지 요거랑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가 나을 건지 저는 요게... 개인적으로 이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게 또 나은 것 같네요. 이게 네. 훨씬 더 어울리고 젊어 보여. 네. 손이 아 이걸로 해야겠다. 네 이렇게 두 개로 네. 지금 알겠다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네요. 의사 표현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나 같으면 있잖아 체인을 삼겹 사겹 해갖고 보석 안 붙이고 체인으로만 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 어 그러면은 나머지 손톱은 그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자, 보석을 붙여볼까요? 병젤 필수굿이네요. 네, 이번에는 병젤 필수굿을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아, 붙일 건데 곳에만 올리시는군요. 네, 그리고 지금 체인 사이에 좀 떠져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파츠를 돌리면 움푹 파여 있어요. 네네. 그 안에 채워주기 위해서 약간 도톰하게 올린 거예요. 이런 네. 식으로. 이렇게 하면 딱 맞아요. 아, 네. 움직이지 않고 가운데만 맞춰주시고 큐티클 너무 넘어가게 하면 여기 또 채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네. 약간 좀 내려주고 아, 내려와서 체인 안쪽으로 밑으로 내리는군요. 핀큐어로 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정할 때는 좀 오래 해야 되겠지? 네, 안쪽에 막혀져 있어서 빛이 충분히 잘 들어갈 네네. 수 있도록 그래서 사방으로 제가 이렇게 해서 빛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쓸 때는 병젤이 편한 것 같아요. 필수굿이. 네. 이렇게 해서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네요. 되게 잘 어울립니다. 와, 체인하고 톤에. 보석이 이렇게까지 어울리다니 말이죠. 블링블링 난리나네. 네, 너무 블링블링하죠. 근데 이렇게 네, 블링블링한 아이를 빨리 떨어지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붙이는 것보다 얘를 싸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싸는 요령을 좀 알려주십시오. 슈퍼클리어젤을 이용해서 올려보겠습니다. 양을 좀 많이 올리기 위해서 브러쉬는 조금 도톰한 아이를 쓸 거예요. 정말 도톰한 아이를 쓰시는군요. 네, 롱스트레이트. 이 젤은 보시면 엄청 투명하죠? 맞아요. 엄청 투명하고 발열감이 없어서 두께감 있게 사용할 때는 이걸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올려서 두께감을 있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부터 하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톡톡 튀어나와 있어요. 이 아이들이 걸리지 좀, 않도록 네, 걸릴 수 있어서 네네. 이런 아이들부터 먼저 톡톡 쳐주면서 한번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부터 여기를 메꿔주면서 조금씩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체인을 거의 다 채우네요. 체인 색깔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젤로 다 채워주셔야 돼요. 지금은 끝까지 안 가고 보석이 있는 데까지만 하는군요. 가운데는 채우실 때 딱 체인의 높이만큼 그까지만 안 그럼 너무 두꺼워 보이기 때문에 와 너무너무 심오하게 예뻐. 이렇게 가운데부터 하게 되면 흐르지 않아서 한 번에 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한 번에 다 채울 수가 있네요. 이렇게 하고 사이드는 아직 안 했잖아요. 스키니 브러쉬 얇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큐티클 예리한 부분 있죠.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가주는 거예요. 옆에 사이드 그러면 가운데에서 무게감이 있어서 조금씩 흐를 수 있잖아요. 그 네네. 아이들과 섞여서 자연스럽게 네. 싸주는군요. 네. 그 젤의 성질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리기도 하고 네네. 발라주기도 하고 붙이는 것도 붙이는 건데 얼마나 잘 싸주느냐가 중요하겠어요. 이것도 잘못 싸면은 엄청 뚱뚱해지거든요. 그러네요. 그것까지 생각해서 쉐입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네요. 지금 하나도 안 흐르고 정말 다 잘 쌌죠. 네. 처음에 여기 튀어나온 부분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그 한번 싸줬었죠. 조금씩 흘러갔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끝에 뽕뽕 찍어주세요. 저는 조금도 안 걸리게 하고 싶은 마음. 워낙에 파츠나 액세서리를 많이 손님들한테 해줘봐서 노하우가 엄청 쌓여있네요. 마지막에 쉐입 한번 이렇게 정리, 끝 라인 한 번만 정리만 해줘도 딱 깔끔하게. 네, 이제 큐어 하면 끝이나요? 핀큐어를 한번 고정 한번 해주고 옆손이랑 같이 들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감싸는 걸 잘 봐야겠어요. 이게는 파츠가 작아서 처음부터 스키니 브러쉬로 할게요. 큐티클 중앙 이 사이 홈 있죠? 요 안에까지 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요 홈을 한 번씩 찍어주는 거예요. 파츠의 홈을 말하는 거죠? 네, 손톱하고 파츠가 붙이면서 생기는 그 공간 있죠? 네네. 그 공간이 있고 파츠에 보면 모서리가 있어요. 네네.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 스톤을 받쳐주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아이가 동글동글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 올라와
나온 애를 한번 찍어주고 사이는 메꿔주고 메꿔주고 찍어주고 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야, 정말 섬세하게 작업하시네. 굉장히 오래 가겠어요. 그래야 떨어지지도 않고 이런 아이들의 색깔이 안 변한다고 해야 되겠죠? 네네. 아까도 봤는데 하트 있잖아요. 스왈롭스키. 거기에는 젤이 하나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네. 지금 스왈롭스키인데 이 각을 젤로 막으면 빛이 덜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드까지만 스왈롭스키 위에는 젤을 절대 올리지 않는다. 올리지 않습니다. 정말 보석을 잘 감쌌습니다. 가운데 면적을 채워주시는군요. 네, 체인의 높이만큼 채워주시고. 이게 진짜 예뻐. 예쁜 연못, 예쁜 네. 어항 뭐 이런 거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아까 얇은 이런 글리터를 사용해야 된다고 한 거예요. 얇은 글리터 위에 젤을 채우니까 정말 너무너무 아련해. 올려주고 파츠에서 엣지까지 떨어지는 이렇게 움푹 파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고르게 면이 네, 정리가 돼야 되겠죠? 면을 약간 이런 식으로 쓸어주면서 면을 정리하는군요. 네. 그래서 쉐입도 같이 정리. 꼭 파츠를 붙이면 뚱뚱해지는 게 너무 싫거든요, 저는. 날씬하게 보이는 파츠 만들기. 그리고 옆에서 한번 보면서 레벨링을 네, 맞춰주는 거예요. 아, 진짜 예쁘다. 다른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주시고 네. 핑큐어로 고정해주시고 두 개를 같이 완전 큐어 해야 되겠죠? 네, 1분 큐어링 할게요. 네. 이제 마무리로 누나의 부탁하는 네. 끝입니다. 네. 얘를 이렇게 눕히지 마시고 약간 세워서 네. 흐르지 않게 하는 것도 노하우지만 한번 이렇게 찍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보기에도 큐티클이 잘 안 묻고 마치 케이크 옆면처럼 네네. 딱 세워져 있는 면을 지금 네. 발라주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동글동글한 아이를 저는 한땀한땀 정성껏 싸주는 편이군요. 네. 그럼 유미 원장이 파츠를 붙이거나 보석을 붙이면 손톱이 날씬해 보여. 오히려 그게 신기해. 지금까지 잘 발라주시고 너무 좋은 기술자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똑같이 꾹꾹 눌러주시고 스와로브스키에는 닿지 않게 핀큐어로 각큐어링 한번 해주시고 2분 큐어링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자, 완성되었습니다. 너무 예쁘다. 세상에, 체인 하트인데 여리여리? 어? 그거다, 그치? 네, 너무 예뻐요. 어떤 체인 하트가 이렇게 예쁠 수가 있니? 진짜로 그쵸? 보면 더 멋있는데. 네, 이렇게 만져보시겠어요? 네, 한번 만져볼게요. 한번 이렇게 하면 걸리는 게 하나도 없죠. 세상에. 걸리는 게 어쩜 이렇게 없어? 어머머머머. 우리 유미 진짜 실력 너무 짱!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크리스마스와 어울리는 손톱 아트 해보았습니다. 체인도 이용하고 파츠도 이용했는데 이렇게 예쁜 아트가 탄생이었습니다. 만족하십니까? 네, 제가 했지만 예쁩니다. 모델도 만족하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체인 아트 예쁘게 감아보세요. 네일그랜마와 임유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